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 네, 목요일이군요. 오늘 금요일이 아니고 지금 착각하신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안진걸 소장님이 정신이 오락가락 하십니다. 예, 지금. 근데 그게 어쩔 수 없는 게요. 저희가 너무 바빠요. 저희가 뭐 집회하라, 시위하라, 고발하라, 방송하라 너무 바쁩니다. 그래서 예. 이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아니 진짜 제가 저희가, 윤석열 일가 그 양평 투기 비리 고속도로 급 변경된 거 어저께 예, 어제 했잖아요. 가지고 오늘 원희룡이 급 완전 큰 잘못 들킨 것 같은 태도로 아 그거 최종 발표 아니에요. 오해 없도록 제가 조치할 거예요. 오늘. 그걸 말로 멍 개소리죠. 아, 뭐, 아니 걸린 거야. 네. 걸리니까 야, 걸렸다. 큰일 났다. 최은순 일가 있는 최은순 김건희 쪽으로 땅이 고속도로 가면 우리 게스트 소개지만 맞을까? 이거 인성이 탈핵되게 생겼다. 그래서 아니라고 최종이 아니라고 고속도로가 그리 휜 거예요. 아니 소장님 이건 우리가 지금 잠깐 조금 이따 얘기하시고 저희가 오늘 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너무 특별한 게 왜냐면 저희 회사 동료였어요 이분이. 그러니까요. 근데 서로 몰랐어.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근데 임세훈을 몰랐지? 근데 죄송합니다. 선배님이신데 한창 선배님이신데. 아 그렇습니다. 예. 대우증권에서 미래스스로 온 또라이 여직원 소문이 있었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그리고 청와대 갔다는 또라이 여직원 못 들었습니까? 문재인 펀드 운동하고 대기업 증권을 다니면서. 그래서 뒤도 받고 막 그러니까 그랬대요. 엄청나게 이제 이 연구와 이 어떻게 뭐 리포트에 집중하셨기 때문에 네. 그런 소식은 귀담았을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좀 이렇게 회사 소식에 좀 어둡죠. 아, 그게 좋습니다. 알면 피곤합니다. 그래서 네. 누구신가요? 그래서 직장 동료? 전직 미래에셋 증권에서 리서치를 담당하셨던 리서치가 분야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근데 그래서 얼마 전까지 계셨던 우리 이광수 소장님이시죠? 그냥 뭐 편한 건 이광수 대표님 네, 대표님으로 네. 모시겠습니다. 지금 광순의 복덕방 대표님. 광순의 복덕방의 대표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여러분 정말 모시고 여러분 모셨어요. 이분은 아, 별 말씀이요. 뉴스공장, 매블쇼, 캐베스터 라이브 이렇게 네. 어마어마한 데만 다니신 분이에요. 이렇게 안진걸 민생 식당 TV 인사이트 TV 같은 작은 유튜브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분은 아마추어가 아니라 전설적인 프로페셔널입니다. 실제 지금 경제평론, 부동산평론, 금융평론에 돌풍인데 우리 맞습니다. 제목이 급돌풍이잖아요. 급돌풍이야? 네, 돌풍 중에 광풍, 돌풍계 돌풍, 급격한 돌풍, 급돌풍이에요. 오늘 제목이. 여러분 이광수 대표님, 이 미래에셋 소속으로는 민중을 위해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민생을 위해서 할 말을 다 못하니까 때리치고 나오신 분입니다. 근데 그 회사가 뭐 말 잘 못하게 하긴 해요. 근데 원래 임세훈 소장님도 네. 그 회사에 제가 뭐 출신이잖아요. 몇 번 당했잖아요. 아니 원래는 사찰 받고 그랬잖아요. 사찰 받았습니다. 네. 원래는 제가 대우증권 다녔다가 미래에셋에 합병을 했어요. LBO라는 이상한 방식으로 합병을 당했죠. 그리고 이제 미래에셋 다녔는데 아, 하여튼 희한해. 희한하더라고요. 나중에까지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두 분이 실제 회사에 있을 땐 입장이 달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 정도 하시죠. 저는 노조에서 대의원했거든요. 예, 예, 뭐. 그래서 막 그 앞에서 합병을 반대한다. 박현주를 타더라 이런 거 앞에서 했거든요. 아, 지금 똑같은 거는 네, 그 회사에서 했다 아니, 생각하시면 돼요. 저 이광수 대표님은 그 대사 성실에 다니신 분이고 임 소장님 대우증권에서 합병당해서 오신 분이지만 이분은 미래에셋을 10년 동안 아니, 다닌 성실한 네. 미래에셋 애사심이 가득한 회사원이었는데 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아니 저는 그렇게 했는데도 합병을 당해서 예. 그냥 고초를 겪었죠. 그래. 아, 제가 최근에 그 다스베이다를 네. 나갔었는데 다스베이다까지 갔군요 이제. 네, 근데 약간 다스베이다 할 때 좀 당혹스럽더라고요. 네. 좀 이렇게 분위기인데 근데 오늘은 또 다른 차원의 김호준 공장장이나 김호준 총수보다 제가 훨씬 편하죠. 편한데. 그분은 너무 엄청난 포스로 말하기가 다구리를 무섭잖아요. 다스베이다는. 아 근데 뭔가 또 색다른 분위기네요. 네. 근데 아니 우리 이광수 대표님이 계속 이렇게 신기하게 쳐다보신 거. 어? 어? 이렇게 신기하게 쳐다보시는 거야. 일단 이광수 대표님 오늘 이제 저기 일정이 많고 더 라이브 방송도 하셔야 돼서 방송 끝나자마자 이제 네, 제가 네. 오늘 보내드려야 되고요. 네. 저도 동네에서 일정 하나 있고 내일은 근데 그럼 TMI 내일은 좀 하지 마시고 아니, 내일은 아니 이건 우리 애청자들끼리 이런 일정 네. 공유도 되니까 네. 내일은 임생식당 TV, 안진걸 TV, 인사 TV 공동으로 이제 원래 네. 임생식당 TV가 금요일이에요. 임생당 금요 디너인데 네, 네. 지금 양평 투기 비리 최은순 김건희 땅으로 고속도로 급변경한 걸 폭로한 강득구원 이분이 김건희 경력 비리도 또 전문가예요.
그리고 정순신과 이동관의 학교 폭력도 전문가예요. 그냥 교육 활동하시고 경기도 의장 주장 꼴에서 내일 그분이 오세요. 전문이 많네요. 네. 약간 윤석열 대통령 같은 느낌인데요. 전문 분야 많은 거. 우리 윤석열 대통령 교육 전문가에다가 이번 정치 전문가까지 거듭났죠. 주가 조작도 전문가잖아요. 주가 조작 네. 거짓말 전문가. 네. 네. 그래서 내일은 놀라셨어, 놀라셨어. 아니 우리 남수 대표님 지금 경제 평론가인데 자꾸 정치적으로 너무 부담스러운 이야기하지 마세요. 내일은 강두권님하고 다섯 시 50분부터요, 여러분. 임세식당 저 주인장님이 진행하실 건데 이제 끝나면 이제 이광수 박사님이랑 강두권님이랑. 스피스 정기한 대표가 해서 제가 정책 간담회 좀 하려고 합니다. 네, 저희 근데 인사를 못 들었어요. 야, 이제 못 들었어요. 네. 제대로 죄송합니다. 이제, 아니 일부러 그런 거예요. 그런지 아시죠, 여러분? 처음에 유튜브를 하면 이 대표님 네. 들어오시는데 시간이 걸려요. 지금 이제 안녕 TV에 아, 예. 저희가 아까 워밍업을 깐 100여 명 임생당에 임생당 혹시 많이 들어오세요, 지금 100여 명. 또 인사 TV에 수십 명 이렇게 들어오시는 와. 동안 예. 제가 일부러 아, 예. 왜냐면 너무 귀한 분인데 그러니까요. 막 너무 작은 인원이 있을 때 인사하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죄송하잖아요. 아. 자, 여러분 쭉 더 들어오세요. 여러분 정말 경제평론계의 현인, 경제평론계에 급부상하고 있는 민중평론가 이광수 대표님 오셨습니다. 예. 이제 지금부터 본인 타임. 예, 예, 예. 야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사실 오늘 이제 제가 기쁜 마음으로 왔는데요. 네, 네. 이제 제 소개를 잠깐 드리면. 네. 길게 하셔도 돼요. 네. 저는 건설회사를 좀 다녔고. 아, 같은 건설회사 다니셨잖아. 저는 1년. 네. 조금 노동자들이 주인되는 대한 건설회사 1년 다녔다. 바로 망했어요. 건설회사 다녔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저는 절대 경력을 뻥튀기 안 해요. 네. 1년도 좀 못 다니고 망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건설회사, 일단 건설회사 네. 다니셨고. 네. 그래서 네. 이제 예전에는 LG 건설이었고. 아. 지금은 이제 GS 건설. 아, 네. 맞다, 맞다. 네, 다니다, 자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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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니다가 제가 그 건설사 출신 첫 애널리스트가 돼서 건설 분야로 하신 거예요. 네, 건설 회사를 분석했고 맞아.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 시장을 분석했죠. 그래서 애널리스트는 한 16년 정도 했고요. 그냥 두 달 전에 제가 백수가 됐습니다. 근데, 환영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어디 매불쇼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네. 제가 회사를 그만둔 이유가 한 10가지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안진 건설장이에요. 아이고, 왜 또 제 이야기까지 하실까. 네, 그래서, 그렇죠. 네, 그래서 안 임생 소년 여러 인생 망쳤군요. 그만둘 때 나를 그만뒀어요. 나 때문에 나 그러니까 여러 진짜요? 인생 망쳤어. 아 그러셨어요? 그 우리 제가 2018년 3월에 민생경제연구소를 설립했는데 제가 2018년 2월에 그만뒀어요. 뭐 그런 사연이 약간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런 또 공통점이 예, 있네요. 우리 이제 셋이는 네. 함께 가야 돼요. 공교롭게도. 지금 이렇게 세 명이 출연하는 경제 프로그램도 이야기 되고 있어요. 아, 대표님은 일단 그냥... 잠깐만요. 소개. 아, 예, 죄송합니다. 말 끊지 마세요. 이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안 소장님 처음 뵈고 되게 깜짝 놀랐어요. 왜요? 이런 분이 대한민국에 계시다는 건 어떻게 설명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이라는 의미는 뭘까요? 저는 어떤 느낌을 받냐면 아이 같았어요. 애 같았던 얘기죠. 네. 철딱선이 없고 매우 철이 없고 철딱선이 없다는 느낌인 거죠. 유치하다. 그건 맞습니다. 구상 유치. 매우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래서 아직도 전냄새가 나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제가 아이들을 보면 네. 공통점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는 뭐냐면 뭔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금방 잊어먹고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행복한 일을 하는데 전형적으로 안 소장님이 그렇게 행복해 보이시고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네. 일을 하시면서 행복해 보이시는 거예요. 제가 그거에 꼬여가지고 네. 인생을 그러니까, 약간 망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목적이 안 소장님이 민생과 서민과 하시는 그거에 포커스가 아니라 그 일을 하시면서 행복해 보시는 모습. 그러니까 저도 학교 다닐 때 운동하시는 네. 선배들도 뵙고 그다음에 사회 운동하시는 분들 많이 뭐 가끔 뵙기도 했는데 같은 일을 하면서도 행복하지 않으신 분도 계시잖아요. 정치를 하면서 엄청 많죠. 근데 안 소장님이 저는 행복해 보이시더라고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래서 제가 그날 집에 와서 안 소장님 유튜브를 다 봤어요. 그리고 신문 기사도 다 보고 저 리서치하는 사람이잖아요. 다 봤더니 안 소장님은 좀 다른 분이다. 근데 저의 어떤 꿈과
제가 하고 싶은 거하고 이렇게 얼라인드,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게 있어서 그렇죠. 아, 안 소장님처럼 저도 한번 해보고 싶다. 좋으시겠어요? 네, 아니요, 아니요. 저한테 맨날 구박 받으시는데 좋으시겠습니다. 막중한 부담이 느껴지고 사실은 제가 매우 내면은 불행한 사람인데 앞으로 너무 행복한 척 안 되겠구나. 매우 고통스럽고 불행하다 말해서 저 때문에 이렇게 인생이 망하면 안 되겠네요. 아닙니다. 임생 소장님으로. 저 때문에 인생 망한 사람은 임승훈 소장님은 그쳐야 1호죠, 됩니다.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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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호 이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열심히 하면 되니까. 아니, 제가 장난처럼 얘기했지만 저는 인생 망했다 절대 생각 안 하고 저희가 안 소장님이 저희는 인연이 어떻게 되냐면 제가 대우증권 다니면서 그 어묵한 시기에 이른바 이명박 정권 시기에 산업은행 산하에 대우증권 다녔거든요. 거기 나 갑자기 그 사람 생각이 안 나네. 산업은행장 이름이 뭐였죠? 그 사람 강만수. 아, 강만수 아, 시절에 엠비노믹스의 상징 네. 강만수. 대우증권 다닐 때 하여튼 어느 순간부터 내가 이렇게 사람들 어떤 순간 박스를 이만큼 들고 가면서 막 끌고 가는 거 보고 나는 이렇게 너무 편하게 월급 받는 것 같은 느낌 딱 들어서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가입을 그 경실련이라는 데에서 활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참여연대 계셔서 만났다가 죽이 너무 잘 맞아가지고 그래서 뭐 이렇게까지 왔습니다 저희는요. 예, 뭐. 죽이 잘 맞아서 본죽에서 만나고 아니 본죽에서 안 만나고 저희가 소주와 예. 뭐 삼겹살 이런 걸로 만났죠. 죽순에 소주 먹으면서 네. 근데 제가 좀 알아보니까 안 소장님을 따르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좋아하시는 분들도 아, 예, 그러니까요 맞아요. 옛날이나 비결이 뭡니까? 악성 팬덤이 아, 많습니다. 비결이 뭡니까? 예, 훌리건들이에요 훌리건들. 악성 팬덤. 김현성 홀리건, 뭐 장진수 홀리건, 뭐 송현석 홀리건, 임세훈 홀리건. 이분들이요, 네. 거의 다 비슷한 분들 계속 그 모든 단톡방에 똑같이 활동하십니다. 네. 윤소영 홀리건. 네, 맞습니다. 아, 임갑수 홀리건. 아, 힘들어요, 이분들 때문에. 네, 제가 저희가 이제, 저는 좋아하죠. 세상 조금만 좋아지면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오늘 경제평론이니까 정치 이야기는 좀 덜하겠지만 문제가 되는 이 정치 권력이 잘 정상화되면 저는 이제 이 악성 홀리건들을 떠나서 혼자서 배낭여행으로 유럽을 갈 겁니다. 말도 안 얘기하지 마시고요. 로마와 파리, 네. 런던을 그냥 네. 꿈만 꾸시죠. 네, 그래서 제가 그래, 이제 맞아, 회사를 그만두 하고 싶은 일을 좀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하고 싶은 일을 말씀드릴게요. 아, 맞아. 저는 사실 부동산 시장을 분석하고 지금도 이제 광순의 복덕방에 제가 복덕방을 차린 건 아니고 제가 이제 독립리서치 회사인데 여러분한테 이제 리서치를 해서 무료로 보내드린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왜냐면 벌써 몇만 명이 신청하셨다면 이제 한 3만 3천 와. 정도 됩니다. 저도 신청할게요. 메일을 받으시는 네. 분들이. 근데 제가 왜 부동산에 대해서 그런 고민을 하기 시작했냐면 부동산이 이 정보의 비대칭성이 굉장히 커요. 네. 네 그래서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정보를 양산하는 주체들이 뭐랄까 좀 이해 단체들이 되게 많고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언론들도 네. 대부분 또 네. 건설회사들한테 연관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정보의 어떤 뭐랄까요 정보가 잘못 전달되고 있는 거죠. 치우쳐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네. 문제가 뭐냐면 최근에 영끌이라는 현상도 있었고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가슴 아팠던 거죠. 그래서 이제는 특히 이제 부동산의 정보 비대칭성을 줄이고 그래야 사실 우리나라 빈부격차도 줄어들고 예. 그리고 부의 불평등도 줄어들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정부가 막 복지 같은 걸 해서 줄일 수도 있다고 보지만 많은 분들이 뭔가 투자를 해서 그게 꼭 돈의 투자를 떠나서 투자할 수 있다면 저는 빈부격차 줄어들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예.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그렇게 시장에 제대로 정보 드리고 그래서 리서치 해드려서 내 집 마련하는데 좀 도움을 드리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너무 훌륭한 그러니까 너무 좋은 뜻이니까 소득의 양극화도 큰 문제지만 사실은 지금 자산의 양극화, 특히 그렇죠. 부동산의 양극화가 그렇죠. 대한민국 빈부격차 큰 원인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걸 최대한 완화시켜서 이러면 없는 사람들이나 서민들도 정확한 정보로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약간의 대출을 끼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또는 뭐 본인들이 전세금을 척척 모아서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청약을 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한 집 정도는 마련할 수 있는 그래서 빈민으로 잘 나가거나 양극화 희생량이 되지 않는 그래서 저의 전국적 목표는 그 자주세대가 비율이 증가하는 거예요. 자기 집. 자기 집에 거주하는 사람. 그렇죠, 그렇죠. 그래야 한국의 투자나 투기가 없어집니다. 맞습니다. 지금 맞습니다. 서울은요, 43.5%만이 자기 집에 거주해요. 그러게요. 그렇죠. 엄청나게. 60% 가까이가 세입자니까. 60,
프로 입자기 세입자고 60% 이상이 결국엔 투자 목적으로 집을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이 변화가 좀 일어나야 된다. 계속 이런 구조로 가서는 근데 뭐 정치를 얘기하시지만 사실은 지난번에서도 부동산이 가장 큰 이슈였잖아요. 예. 그게 좀 안타까운 지점이죠. 근데 저희가 사실은 그걸 외면해서는 안 되고 더 집요하게 저희가 가야 돼요. 아, 돼요. 정말? 그러니까 그게 뭐 아킬레스건처럼 외면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거기에 진짜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구조적으로 말씀이시죠. 사실 우리가 집이라는 거는 우리나라만 특수한 경우가 뭐냐면 보통은 외국 같은 경우는 금융자산이 더 크게 차지하는데 우리는 대부분의 자산이 다 집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게 무너지면 그냥 인생이 다 끝나버리는 예. 건데 그러니까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것도 하니까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나는 살 때 싸게 사고 싶은데 팔 땐 비싸게 사고 팔고 싶어. 근데 이게 그 상황대한테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주기도 있고. 그렇죠. 예. 네, 근데 이게 집인데 또 살고 있어 자산인데. 자산인데 팔아야 될 거 아니 이게? 근데 애매한 영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네. 잘 모르겠는 거예요. 어려운 이게 네, 어려운 일이에요. 네, 이게 근데 네. 이게 자산시장 오르면 오른 대로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자산시장이라는 게 사실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정이 입돼서 시장의 맞아요. 변화를 잘 읽지 못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정보도 많이 필요하고 많이 아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새 보니까 뭐 저는 사실 그 입장에 동의를 하진 않지만 이제 금리가 이제 최근에 많이 올라 있다 보니까 이제 집값도 최근에 떨어지고 거래량 떨어졌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이 최하점을 지금 살 때라는 의견을 엄청나게 많은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 그게 동의가 안 됐거든요. 우리 이광수 대표님하고 한문도 교수님도 그건 섣부른 진단이거나 오염된 진단이라고 해서 얼마 전에 매불쇼에서 두 분이 그거에 대한 반박이나 비평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더 떨어질 수도 있는데 끝물이다 그러면 막 사람도 달려들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케이스가 있어요. 예전에 이렇게 성원 말씀하는데, 어떤 분이 집은 사면 안 된다, 이제부터는. 폭 나간다, 뭐 이런 얘기. 폭락할 거다, 앞으로. 그것도... 사지 말라라고 해서, 네. 그분 때문에 안 산 분들이, 이제 그분 제가 쳐 죽인다 하고 있거든요. 아니, 그렇죠. 그분이 논란이 됐어요. 이게, 아니, 이제 박사님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저는 둘 다가 문제인 것 같아요. 뭐냐면, 집값 폭 나가니까 사지 마! 해갖고, 사람들이 진짜 안 샀어. 사실 문재인 정부 초기에 문재인 정부 관료들처럼 비슷한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쉽게 사는 거 아니다라고. 나중에 결국 원망했잖아요. 집값 계속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안 산 사람들만 손해가 보는. 근데 한편으로는 또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뭐 폭락은 아니어도. 지금보다 사실 집 없는 서민들 입장에서 여러분 5억 주고 지금 만약에 사야 돼요. 근데 조금 기다려봤더니 한 1년 더 떨어져갖고 4억 주고 산다고 생각하면 1억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광수 대표님을 너무너무 좋아하게 된 게 제가 매불쇼라 여러 군데서 만났어요. 그 다음에 우리 메디치 미디어 유튜브에서도 만났고 작은 국민들의 작은 행복, 작은 재테크, 생활정보, 우리 민생경제정보 관심 많고 한편은 저번에 부동산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잖아요. 아니 더 떨어질 요인이 있으면 더 떨어질 요인이 있다고 해야 되는데 그래야 사람들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 기다렸다 조금 더 저렴한 집을 살 텐데 마치 이제는 끝물이다 곧 올라가니까 사라고 선동하는 건 너무 무책임하다. 그렇죠. 그 설명 매불쇼에서 제가 두 번 봤거든요. 박사님이. 네. 그리고 네. 최욱 MC가 극찬했어요. 한문도 선생님하고 이광수 좀 대표님만 말씀 좀 하게 하시면 아니 제가 이거 설명이 내가 뭔지 제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최욱 MC님이 뭐라 그랬냐면 야, 다 이제 집값 곧 오르니까 집사라고 막 선동하던데 부동산 전문가들이 지표를 보니까 집값 더 떨어지고 있네. 앞으로 더 거래량이 떨어지네. 거래량이 약간 터졌다고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서 이광수 대표님하고 한문도 박사님 두 분만 집값이 더 떨어질 수도 있으니 지금 집 사지 마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맙다고 이런 분이 필요하다고 나머지 부동산 사기친 사람들 어디 갔냐고 최익 선생님이 이제 코믹하게 막 그 사람들이 규탄하고 그랬어요. 네. 기억나시죠? 아니 제가 잠깐 여기까지 하기. 아 근데 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또 뭐 집값 폭락론자 이렇게 하시는 말씀하신 네. 분이 있는데 그건 그렇지 않고요. 네. 그러니까 내 집 말은 하는데 쌀 때 사자. 그리고 쌀 때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뭐냐면 네. 부동산이라는 게 대부분 이게 자산은 항상 뭐가 고민이냐면 뭘 살까, 언제 살까 이게 고민이죠.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둘 중에 하나예요. 주식도 네. 그렇죠. 네. 뭘 사야지, 그리고 언제 사야지. 네. 그런데 언제 파냐도 하나 더 있고 그렇죠. 아, 그렇죠. 근데 그렇죠. 집은 또 그런 개념 아니니까. 그러니까 결국엔 네. 무엇과 시점의 문제예요. 영어로 하면 what과 when인데. 오. What, when? 예. 네. 2H, 2W. 예. 네, 그런데 부동산은 보세요. 부동산은 일생에서 두세 번 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소장님 보세요. 어느 게 네. 중요합니까? 왓이 중요합니까? 웬이 중요합니까? 저는 웬. 그렇죠. 아, 네. 두세 번밖에 못 사는데 네. 일생에 두세 번밖에 못 사니까 당연히 언제에 대한 고민을 치열하게 해야 돼요. 와. 그런데 사람들은 사람들은 어디만 봐요. 어디가 좋냐? 아. 입지가. 입지가 어디가 좋아?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 사실은 웬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하셔야 된다. 맞습니다. 반대로 주식은 어떻습니까? 주식은 펀더멘털이 중요하죠. 아니 아니요. 둘 중에 하나. 왓이 중요해요? 웬이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해요. 아 하나만 골라요. 왓. 왜요? 왜요? 아니 그 예를 들면은 네. 되게 허접한데 싸. 네. 그럼 그걸 사는 게 맞는 건 아닌 것 같고 네. 근데 좋은데 비싸요. 그럼 예를 들면 워렌 버핏이 갖고 있는 버크셔 헤더웨이를 사고 싶어. 근데 이게 오른 게 24배 올랐거든요. 한 10년 동안. 근데 이게 맞냐? 그럼 뭐 상장 폐지된 게 다만 싸다고 사냐? 그건 아니잖아요. 네. 그럼 저는 왓이 중요 사. 그렇죠. 답은 맞히셨는데 네. 제 이유를 틀렸다 네. 옳다는 거리고 네.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네. 주식은 언제나 살 수 있단 말이야. 아? 그래서 언제는 고민할 필요 없어요. 왜? 언제나 살 수 있는데 왜 그렇죠. 언제를 고민해요? 근데 우리는 주식을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어제 살 걸. 아이고 코로나 때 사야 되는데 아이고 어제 팔 걸 이래요. 언제나 사고 팔 수 있는데 왜 언제를 고민해요? 뭐만 고민하면 언제는 고민할 필요 없다. 맞다. 주식과 부동산이 되게 다르죠. 근데 사람들은 반대로 행동합니다. 주식은 언제만 고민하고 부동산은 어디만 고민해요. 그러니까 잘 못한 거예요. 아~ 근데 저는 우리 서민들하고 중서민이 이런 투자의 법칙을 아셨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많이 알아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빈부의 격차가 해소된다고. 맞습니다. 왜 돈은 투자는요. 돈으로 돈 먹는 시장이 아니에요. 돈이 없어도 돈을 벌 수 있어요. 이런 어때요? 지식만 알고 이런 방법만 잘 안다면. 근데 약간 시드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금이라도. 아, 조금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죠. 아예 없으면 안 되죠. 아예 없으면. 그래도 우리가 조금은 있잖아요. 있다고 가정하고. 자, 아니, 그렇죠. 아예 없이도 한 사람들이 문제가 됐죠. 아예, 그러니까 저는. 개투자, 개투자. 영끌, 영끌. 예, 이렇게 하죠. 안 소장님의 그 절약 그 시스템 있잖아요. 그 통신비 아끼고. 그런 절약 시스템을 이용해서 모아요, 돈을. 그 다음에 저를 통해서 투자를 하고 그래서 부를 일구는 제가 야. 저랑 제가 어베이스 때부터 알았었는데 네. 뭐 투자할 돈 자체가 없습니다 이분은요. 아니 뭐 저도 뭐 숨겨놓은 돈도 있고요. 펀드 우리 그 차맨대 사무실 앞에 우리은행 그 팀장님이 들었어. 제가 펀드 러시아 하면... 펀드 절대 안 망한다고 해가지고 정말 얼굴 100만원 받던 시절에 인재는 괜찮아질 거 인재는 괜찮아져 인재 300만원을 투자했다가 1년 만에 150만 내갖고 제가 그 사람 지금도 추적 중이에요. 그 사람이 투자해라 해놓고 언젠가 바뀌었어요. 팀장이 없어. 없었어. 원래 그래 원래. 마이너스 된다면 내가 찾아갔는데 야 이 새끼가 어떻게 됐냐 하고. 근데 아 그분 다른 지역으로 가셨대. 그분은 판매하는 직원이기 때문에 잘못이 없습니다. 운용하는 사람이 잘못한 거고 거기 속은 소장님 잘못한 거지. 예. 근데 제가 이제부터는 괜찮아요. 그 러시아는 이제부터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왜요? 왜? 전쟁이 끝났고 거기에 네. 이제 자원 그동안 꼭 숨겨놨잖아요. 네. 이제 방출할 때가 됐잖아요. 결국은 러시아는 자원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그리고 러시아랑 중국이랑 지금 약간 짬짬이잖아요. 예. 둘이 뭔가 할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예. 근데 저는 투자할 때는 모르는 걸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수익이 높은 거를 찾는 게 아니라 아는 걸 찾는 겁니다. 그게 투자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투자에서 리스크는 손실 리스크가 아니고요. 네. 내가 모르는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리스크예요. 근데 대다수의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이 다 모르지 않나요? 아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더 잘하는 게 있다면 네. 더 잘하는 네. 예를 들어서 러시아보다는 미국을 좀 더 잘 알고 예를 들어 미국보다 한국을 더 잘 알고 네. 그래서 제가 그냥 생각하기에는 너무 모르는 걸 하시는 거 위험하다. 그러니까 모르는 게 리스크예요. 모르는 게 리스크. 네. 제가 한번 문제 한번 내볼게요. 소장님 잘 들어보세요. 못 맞추면 창피할 것 같은데 자 가다가 가다가 100만 원을 주우셨어요. 네. 근데 딱 두 가지 선택밖에 없어요. 네. 하나는 브라질 채권을 사는 거예요. 네. 브라질 채권이 최근 연 24%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 15% 막. 아, 내가 떨어졌네요. 우와. 하나는 선택은 브라질 채권이요. 네. 하나는 뭐냐면 복권을 사는 거예요. 네. 근데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어요. 근데 뭘 하시겠어요, 저는? 저는 브라질 채권. 왜요? 아, 당연하지. 안전
확률도 높으니까. 아, 그쵸, 그쵸. 저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입니다. 로또를 삽니다. 인생 자체가 로또인가. 내가 이래서 마음이 망했나? 그렇죠. 근데 대부분 불화일 채권을 사세요. 네. 그 천만 원이라고 하면 불화일 그렇죠. 채권 사죠. 맞습니다. 네. 근데 반대로 제가 다른 질문을 해볼게요. 네. 어떤 게 리스크가 큽니까? 당연히 로또가 크죠. 네. 떨어질 확률이 훨씬 높죠. 근데 로또는 손해는 안 보잖아요. 아니지. 로또는 돈을 아예 0인데. 아, 5천만 손해보는데. 브라질 채권은 브라질 채권이 10만 원이라도 받죠. 아, 채권은 망하는 경우 없죠. 채권이 망하면 제가 러시아 펀드랑 순위 헷갈렸어요. 네, 러시아 펀드. 아, 러시아 펀드도 똑같아요. 반땅 됐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반땅 다 남았죠. 근데 로또는. 300만 원에서 150만 원. 아, 싸우지 마시고, 싸우지 마시고. 잠깐만요. 제가 질문을 네. 드렸어요. 네. 왜냐면 어떤 게 리스크가 크냐. 네. 투자에서 리스크는 내가 모르는 일이 일어날 확률이에요. 그렇지. 그런데 복권은 너무 잘 알잖아요. 당첨 안 될 거. 아, 혹시 모르잖아요. 그런데 브라질 채권이 브라질이 망할 확률보다 낮아요. 높아요. 어, 뭐라고요? 잠깐만. 당첨 안 될 게. 아, 그렇죠. 이해하셨어요 지금? 네,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권. 아니, 다시. 아니, 진짜. 잘 생각하세요, 다시. 다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 예, 여러분, 집중해서 다시 한번, 우리 이광수 박사님. 근데 일단 이광수 박사님 응원해주는 글이 엄청 올라왔어요. 할 말 없으니까. 아니, 일부러. 댓글에. 그 임세식당 팀에서 코광수님이라고 했는데. 코광수? 코가 커요. 그런 별명이 있었었어요. 아, 아니, 없었는데. 아, 코광수님이래요. 그리고, 아무튼, 되게 지금, 이광수를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보내야 된대요. 아, 지금 정부에서 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이 정부에서는 네, 지금 정부에서 이렇게 귀한 분은 보낼 수가 없고요. 귀한 분은 함부로 보내면 안 됩니다. 이제 다시 이제 그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다시 이제 잘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네.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세상을 좀 다르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마찬가지로 정치를 볼 때도 이 관점이 되게 중요해요. 오, 예. 돈을 천만 원 주셨는데 복권을 선택할 거냐 브라질 채권을 선택할 거냐. 그런데 브라질 채권을 대부분 선택하죠. 네. 근데 제가 질문을 다르게 할게요. 네. 어떤 게 리스크가 큽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얘는 안 될 확률이 너무 많으니까 불확실함이 없어지고 얘가 불확실하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불확실한 이제. 브라질 채권이 그렇죠. 리스크가 더 커요. 그럼요. 왜냐하면 내가 모를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투자에서는 리스크라고 얘기할 때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구분이 되게 중요하단 말이죠. 복권은 당첨 안 될 게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예를 실례를 한번 드릴게요. 제가 예를 들어서 미래셋 다니잖아요. 예를 들어볼게요. 미래셋인데 점심시간 앞두고 두 명이 동시에 저하고 점심 먹자고 합니다. 한 명은 사장님이고 한 명은 신입사원이에요. 네. 누구하고 먹어야 됩니까? 성별 어떻게 되나요? 성별? 누가 더 예쁩니까? 아, 어머, 보통 남자들이 그러는데 여성도 남성들의 멋있음을 따지죠? 오, 그럼요. 아, 그럼요. 아니, 근데, 소장님, 누구하고. 일단 느낌에는 사장님하고 먹겠죠. 그렇죠. 하지만, 근데 그렇죠. 저는 사장님한테는 사람들이 다 밥으로 할 것 같으니까 신입사원을 택해서 먹은 적은 있어요. 예, 네, 근데 그건 이제. 그건 소장님 일반적인 인간적인 관점이고 네. 불확실성 차원에서는 신입사원이 불확실성이 훨씬 크단 말이에요. 그렇죠. 미래셋에 들어오는 신입사원은 어떤 놈 자식인지 알 수가 없어. 얘가 단도를 쳐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밥 먹이면서. 사장님은 언젠가 바뀌어. 내일 잘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근데 얘가 어떻게 될지 몰라. 뻔해. 여긴 뻔해. 그래서 리스크가 높은 쪽은 이쪽이고 그렇기 때문에 신입사원하고 밥 먹어야 된다. 이게 투자로 세상을 보는 거야. 아, 그렇네요. 이해하셨죠? 그렇죠. 사장 은행 깔리잖아요. 내가 모를 일이 벌어질 거. 그게 리스크란 거예요. 아, 이해했어요. 너무 아니, 이해했습니다. 너무 이해했어요? 네. 이거 투자를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광수 대표님은 어쨌든 없이 사는 사람들이나 서민들이나 중산층들이 투자를 해서 망하거나 섣불리 잘못 투자하거나 또는 제대로 된 정보가 아니라 오염된 정보라든지 또는 작전 세력들이 작전에 휘둘리지 않고 그렇죠. 그 귀하게 번 돈을 그렇죠. 재산 증식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근데 대기업에서는 다 그 이야기를 하지 못할 수가 없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그렇죠. 제약이라든지 그렇죠. 견제 같은 것을 근데 이게 그걸 본격적으로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너무 고마운 분이네요. 많은 분들한테 이제 도움 드리고 저는 이런 어떤 지식과 그리고 제가 아는 걸 나눠 드리면서 같이 또 소통하고 이런
리서치와 그런 일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아, 근데 이제 사실 현실적인 좀 문제가 있죠. 뭐냐면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하냐. 그러니까 이 부동산이 사실 진짜 좀 어려운 게요. 정부 정책에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실제로 정부에서 예를 들면 뭐 제가 좀 이 말하면 좀 내가 내 발등 찍는 것 같긴 한데. 아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문재인 정부 때 아니 뭐 우리가 비판하고 성찰해야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너무나도 몇 번씩 바뀌었던 부동산 정책들이 오히려 혼란을 일으켰었고 너무 잘 아시겠지만 시장이 제일 두려워하는 거는 불확실성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바뀌었는데 또 바뀔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이게 못 움직이는 이런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게 많이 어려웠던 게 있어서 부동산이야말로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오히려 주식 하나하나는 그 기업의 가치만 보면 되는데 부동산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정부 수출 어떻게 바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금리 어떻게 될지 알아. 몰라. 제일 어려운 분야인 거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특히나 부동산에 대해서 진짜 거의 주식 좀 이러면요 그렇게 화 안 내요. 근데 이 부동산으로 집값 좀만 떨어지면요 진짜 거의 사람 미칩니다. 전재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어려운 일을 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사실 정책도 그렇지만 부동산 정책에서 중요한 건 집값을 잡는 게 아니라 그리고 집값을 뭐 부양하고 이런 게 아니라 사실 두 가지가 핵심이어야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주거, 그러니까 서민들을 위한 주거 정책. 그렇죠. 서민 중앙. 그 거기에 포커스가 하나 맞춰지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집값을 잡아야겠다 이런 게 아니라 집값의 진폭을 줄이는 많이 오르게 안 하고 많이 떨어지게 안 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해 보이죠. 그런데 이제는 뭐 그게 진보든 보수든 어쨌든 집값에 어떤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니까 잡을 수도 없고 문제가 있었던 건데 사실 그래서 최근에 문제잖아요. 이제 어제도 뉴스가 나왔지만 사실 정부가 또 양도세를 풀어주고 막 이러면서 또 집값 부양에 나서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안타까운 거죠. 자연스럽게 막히지 않고 또 옛날에 빚내서 집사라는 것처럼 이명박이나 박근혜처럼 지금 정책이 보면은 그 MB 때하고 정책이 아주 똑같아요. 예, 지금 실제로 그 MB계가 윤석열 정권에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많이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있대요. 그런 평가를 받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집이라는 게 진짜 어려운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저도 우리가 풀어야 될지는 사실 지난 정부에서도 많이 어려웠었던 것 같고 말씀하신 집이 전재산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사실상 내수가 크지 않은 나라에서 내수가 한 45% 정도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 건설이 차지한 비율이 제일 높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이게 한번 무너지면 내수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한번 또 건드리기도 되게 어렵고 떨어지면 떨어진다. 오른다 오른다 이게 어려운 지점이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전 이번에 특히 대통령 선거에서 굉장히 희망을 봤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나라 집을 갖고 있는 성인 중에 그러니까 주택 소유율이 68% 정도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단순하게만 따지면 내가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훨씬 많기 때문에 사실 집값을 올려주는 정책과 그런 정당을 지지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았잖아요. 완전 경합이었죠. 예,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집을 갖고 있더라도 집값의 안정을 원하고 그리고 또 미래 세대를 위해서 집값이 떨어지길 원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꽤 있죠. 그러니까 내가 집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생각 안 하신 분들이 많다는 게 사실 희망인 거죠. 근데 그 말씀도 저도 완전 동의인데, 근데 이게 이제 부동산이 어려운 게, 이건 저만의 생각인 게 뭐냐면요. 왜냐면 이거 모르겠어요. 제가 약간 경도돼 있을 수도 있는데, 왜냐면 집 때문에, 이 주택 때문에 사실 지난정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냥 저도 스스로 혼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이쪽 전문가 아니지만, 조금 약간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동산 문제는 우리가 이제 세금으로 잡거나, 금리로 잡거나, 뭐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 가지 경험으로. 정책을 펼쳤죠. 정책으로. 그 영향을 제일 많이 받기도 하고 근데 그러면은 영주택자 하나 있는 사람 다주택자 모두가 다 불행한 거예요. 뭘 할 때마다 그 누군 한 번도 단 한 번도 다 행복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주식은 오르면 다 좋잖아요. 뭐 비싸게 산 사람은 모르겠지만 근데 여기는 다주택자도 싫고 1주택자도 싫고 영주택자는 더 싫고 하여튼 뭐 이런 복합적인 감정이 되게 많이 어려운 풀기 어려운 이런 것이 있어서 조금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 그런 거는. 그렇죠. 왜냐하면 1주택자도 집값 오르는 것들 다 달라요. 맞아요. 시세 차익을 노리고 있는 분들은 은근히 좋아하지만 나는 여기서 장기적으로 살 생각인 사람은 재산세만 더 나오거나 아니면 종부세로 편입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집값 오르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은 디테일하고 잘 현실을 살펴야 된다 저도 생각을 했고 저도 한때 오류에 빠진 걸 저는 이제 이광수 대표님 이야기를 끌어내셔서 인정하면 제가 이제 참여연대라는 시민단체 때 이제 급진적 부동산 정책을 제가 펼칠 좋아할 때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막 집 그 종부세를 엄청 때리면
뭐 2가구, 3가구가 이제 다 무서워서 팔 것 같죠? 팔 내놓을 거고, 특히 1가구 주택 또 고가니까 집을 세금 못 낼 거면 집을 내놔라. 그럼 시장에 그냥 매물이 늘어나고, 그럼 전체 집값이 안정이 될 거.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소득이 없이 평생 일해서 1가구 주택 갖고 있는 어르신 맞아, 입장에서는 맞아. 종부세가 막 몇백만 원 나오는 거 하천수도 없는데. 그러니까 가혹하게 우리들이 차라리 그게 능력이 안 되면 집을 파세요. 이래 말했을 때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요. 그러니까 진보 진영이 매우 무책임하고 싸가졌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일면 일가구 주택 같은 경우도 종부세를 중과하거나 또는 종부세 매기는 거에 대해서 만약에 시골의 부모님한테 집을 사드리고 근데 언니가 돌아가실 수 있으니까 자기 명의로 샀어요. 광수쌤이나 제 명의로. 근데 서울에 내가 이제 한 집 사고 이유는 투기 목적 일가구 주택이 절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면 또는 고향에 너무 고향을 사랑해갖고 부모님 물려주는데 안 팔아. 근데 일주일이나 한 달 한 번씩 농사도 짓고 선산도 돌봐. 그리고 서울에 또 집이 하나 있어. 정상적으로 이런 사람 많잖아요. 이 사람도 투기 목적은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 우리가 종부세를 굳이 원칙적으로 막 매기려고 했어. 이런 고민도 들더라고요. 저도 틀렸을 수는 있어요. 애청자 여러분. 근데 조금 부동산 좀 더 유연하게 그다음에 국민들의 어떤 생활 패턴 최소한의 욕망은 좀 인정하면서 가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만큼 제가 어려우니까 좀 우리 전문가님의 의견 필요하죠. 그러니까 대표님 제가 좀 우경화된 건가요 혹시? 참여인데 나온 다음에 어떻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 정책의 목적이 집값을 조정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책의 목적은 두 가지가 돼야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주거복지 정책. 예. 그러니까 그래서 보유세를 논할 때 이건 주거복지에 도움이 되느냐 네. 이런 차원에서 점검하는 거고 또 하나 뭐냐면 집값이 크게 하락하거나 크게 떨어지는 걸 방지하는 그러니까 사이클이 당연히 자산시장에서는 오는데 그거를 진폭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 관점에서 정책을 평가하고 그런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집값만 포커스해서 중점에서 나 집값 잡아야지 아니면 집값 올려야지 이런 식으로 정책이 계속 나오니까 사실 시장이 조율도 안 되고 부작용만 커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이 있어요. 한국에서는 네, 뭐냐면 네. 공공주택 비중을 늘려야 돼요. 아, 그건 뭐 진짜 필요하죠. 공공주택이 많을수록 네. 집값의 변동폭도 적을 거고 그렇죠. 서민들이 집값이 등락에 따라서 피해받는 것도 적을 거예요. 그래서 공공주택은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죠, 그렇죠. 상당히 이게 집 그 뭐랄까 서민 중산층들이 만약에 집을 안 사고 쾌적한 임대주택에서 살 수 있거나 아니면 좀 더 저렴한 공공 분양을 받으시다면 이렇게 막 가수요가 생기고 투기세가 생기고 막 대출을 받았고 막 집을 살라고 해서 막 집값 올라가고 막 이런 일은 그렇죠.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는 게 사실 신도시 개발이라는 걸 이렇게 하는 유일한 나라 중에 하나. 기소하죠. 지금도 하죠. 하잖아요. 지금도 하잖아요. 근데 신도시 개발의 절차를 보면 정부가 땅을 예를 들어서 매수권을 갖고 매수한 다음에 그 땅의 권리를 가져가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그 땅의 권리를 민간 건설사한테 다시 넘겨줍니다. 그러면서 대장동이 이런 느낌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약간 다른가? 옛날 대장동 비리 세력도 아니 대장동 비리 세력 네. 또 그걸 노린 거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땅을 매입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대장동도 보면 여러분들이 되게 놀랐잖아요. 왜냐면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 근데 그게 대장동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신도시에서 다 벌어진 일이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이익들이 민간 건설사한테 가는 거죠. 시행사나 네. 건설사. LH가 수용해 가지고요. 임 소장님. 헐값을 수용해 가지고요. 재벌 대기업한테 이윤 남기고 팔아요. 지는 좋다 그랬어요, LH는. 근데, 어떻게 됐냐 하죠? 재벌되면 거기다 건설회사 잡고 엄청난 시장을 노린 거예요. 이재명 그 구조에 깨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5,503억이라도 내놔라 그런 거예요. 나중에 니들이 돈을 얼마나 벌지 모르겠으니까. 벌집, 손해볼 줄 모르는데 일단 내놔, 이놈들아. 그래서 공산당 소리 들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장동 비리가 아니라 일단 잘했다고. 자, 이강수 대표님 앞에서 제가 근데 주름 번데기 앞에서 주름 좀 잡았습니다. 근데 거기가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게 왜냐면 정부는 땅을 살 때 돈을 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부채 비율이 올라가서 그렇죠. 그 기간을 못 버티니까 사실 땅을 파는 건데 그래서 이 돈만 조달만 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제안한 게 있는데 네. 여기서 국민 펀드 같은 거 만들 수 있어요. 아, 너무 좋은 아이디어. 네, 리치 같은 거 만들어서 네. 그래서 거기에서 배당 소득 받고 일종의 저희가 그 기본소득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본소득을 이런 데 투자를 통해서 나눠줄 수 있거든요.
그걸 네, 충분히 금융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이 네. 많아요. 그래서 저는 금융을 통해서 그러니까 부동산의 핵심은 금융이에요. 맞아요. 왜냐하면 네네.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네. 금융 조달을 어떻게 하냐 관건이에요. 네. 재정동도 그렇죠. 보시면 금융기관이 다 끼잖아요. 맞습니다. 아, 그럼요. 엄청나게 끼죠. 그렇기 때문에 그 뭐지 권력이나 이런 게 또 필요한 네. 거예요. 그래서 박영수 그래서 박영수가 비를 저지른 거죠. 하나은행 컨소시엄도 그렇고. 그러니까 박 대표님은 가만히 계세요. 정치인 우리 할게 임선. 그래서 박영수와 윤석열 조우영 아니야. 조우영 어 이게 1800억 조우영 조우영 김만배 윤석열 윤석열이 검사였고 박영수가 변호사고 그러니까 김만배가 그 박영수 소개시켜주고 그리고 누나가 집 싸고 말이야 집 싸고 천대유 만들고 그래갖고 저기 박영수가 조우영 대학에 가서 커피 한잔 마셔 그때 커피 타주고 검사고 그때 커피 타주고 무혐의 해준 사람이 윤석열이고 검사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김만배가 조우영 고마워 너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만배가 고마워 안 보면 조우영이라고 그러니까 김만배 조우영이가 누구 집을 사줘 누나를 통해서 김만배가 이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 아버지 집을 삽니다. 그렇지. 네, 이런 게 확률은 확률은 전인구로 치면 5,700만 분의 5,710만 분의 1이고 예. 자가가 50%니까 집 있는 사람 확률로도 2,000만 분의 1로 이게 본질적인 이유가 죄송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결국엔 돈을 어떻게 조달하냐 문제가 생긴 건데 예. 이 문제를 저는 해결할 수 있다. 예. 이거를 정책이나 아니면 정부가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정부가 들어서면 이런 것들에 고민이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귀에 피나냐고 윤소영님께서 이건 계속 피난다고 그리고 화이트 크림님께서 대표님 다음부터 안 나오실 거예요. 아 지금 거의 웃을 것 같아. 그 일단 먼저 한 달에 한 번 나온다 약속을 하세요. 한 달에 한 번. 일단 약속을 하고. 약속해. 두 분은 미래에서 동료이고 옷도 오늘 둘이 아니 딸 맞추면 둘이 심지어 옷도 딸 맞추면 그 캐리어 우먼 캐리어 맨처럼 좋아. 식당 어디 가셨어요? 그동안 점심 먹으실 때. 그러니까 두 분은 완전히 항상 한 번에 맞췄어요. 대기업 직원들 복장이고 나는 이제 그 거기잖아. 아르바이트생 근데 여기 지금. 보시는 분들 아셔야 될 게 여기가 여러분 보시는 것보다 훨씬 더 스페이스가 작아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지금 즐겁습니다. 네. 여기서도 임센 TV에서도 필통님께서 이강수쌤 가운데서 크크크 고생하신다고 그러고 오늘 집에 가서 술 드실 것 같은데 힘드셔가지고 그 다음에 김종우님께서 내가 좋아하는 이강수 의원님 나왔다. 인기가 너무 많으세요. 감사합니다. 진짜로. 오늘 밤에는 이제 더 라이브 때문에 술을 못 드셔요. 제가 내일 네. 저희 KBS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러면? 다 끝나고 아 그렇죠 KBS 드라마 끝나고 11시에 최욱 MC님이랑 김종 박사님이랑 그 같이 가는 분이 또 김강석 교수예요. 김강석 교수님 임세훈 수장 또 저번에 한번 술 먹고 대판 논쟁 한번 했잖아요 예전에. 그렇죠. 약간 경제 정책으로 아는 게 있으면 약간 논쟁하게 돼. 제가 모르면 입 딱 다 물거든요. 김강석 교수님, 박정우 교수님, 이강수 박사님이 대표님이 친해요 서로. 아 진짜요? 왜냐면 경제 평론 상당히 중립적으로 중도적으로 잘해주신 분들이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재벌 대기업에 막 앞잡이들은 아니시니까 얼마나 아니 경제평론가나 경제학자들 중에 그러니까 이제 제가 흥이 편으로 옛날 이제 진보 편으로 재벌 대기업 앞잡이처럼 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특히 부동산 전문가들 중에 건설이나 부동산 그 회사 입장만 대변하는 사람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대표님도 그렇죠?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시고 그랬잖아요. 힘드셨구나. 그래서 다시 아까 질문으로 네, 네. 매부실에서 까먹었다. 또 계속 물어봐 지금 애청자들께서 네. 그래서 집값 전망은 어떠냐 물어봐 언제 사야 되냐 아, 그러니까 아니 이제 언제 팔아야 되냐 그쵸. 이런 거 대표님 신중하시겠지만 네. 왜냐하면 단언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이런 문제들 흐름 정도 조금만 네. 다시 그렇죠 매부시에 때 설명도 했으니까 네. 우리에서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지금 투자화돼 있어요. 그걸 그렇죠. 이제 조금 더 과격하게 얘기하면 투기화돼 있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네. 전 세계가 똑같거든요. 네. 금융화되어 있고 투자화되어 있는 건. 그래서 투자화되어 있는 투기화되어 있는 부동산 시장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투자와 투기화되어 있는 시장에서 가격이 계속 오르기 위해서는 시장에 투자나 투기 세력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투자나 투기하는 수요가 시장에 들어오고 있지 않아요. 예. 예. 이유가 뭐냐면 한국에서 부동산을 투자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전세를 끼고 투자한단 그렇죠. 말이죠. 예. 근데 전세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투자하는 사람들이 시장에 안 들어오니까 집값이 오르긴 힘들다는 거예요. 갭 투자가 하기 어려운 조건인데다가 그렇죠. 전세 사기에 대한 공포로 지금 시민들이 또 전세를 지금 피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역전세까지 생기고.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아주 단순하게 보면 일단 전세 가격이 안 빠져야 집값도 오르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그 시점이 언제냐면 최소한
2024년 말까지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아. 네. 내년 이후. 네. 뭐 그러니까 네. 우리가 섣불리 네. 집값 폭락하니까 기다려야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지표를 봤을 때 뭐 일각에서는 뭐 다시 반등이 있다고 하지만 부분적인 것 같고 전체적으로는 여러 지표나 객관적인 자료 봤을 때 집값이 조금 더 완만하게라도 떨어지는 분위기지. 그러니까 야 이제 곧 집값 오른다 빨리 사라 이럴 상황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오히려 그런 게 선분당 사람 잡는 식으로 해서 집값이 더 떨어질 수도 있는데 괜히 돈 더 주고 사는 꼴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불확실성이 네. 크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고 또 하나 뭐냐면 전세 가격을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전세 가격이 이렇게 절대 가격을 크게 떨어진 지가 IMF 이후 처음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사실 불확실성이 엄청 큰 거죠.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좀 유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 네. 조심하셔야 된다. 네. 그런데 조심한다는 표현이 뭐냐면 집값이 계속 빠져서 우리나라 망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좀 더 좋은 시점에 좋은 가격으로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시점이 온다는 거죠. 예. 그래서 구체적인 준비를 사실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 인생식당에 성수님께서도 정확한 상승 시기는 2025년 상반기나 2024년 하반기쯤 되지 않겠냐. 그때 이제 이분께서 나름 전문가니까 예. 대표님의 강의를 들으셨을 수도 있고요. 예. 근데 뭐 시점을 네. 정확히 예측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변화를 보셔야 되는데 이렇게 집값이 계속 예를 들어서 바닥 짚고 오른다는 건 두 가지 조건이 성립해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자산시장에서는 뭐 주식도 그렇지만 자산시장에서는 돈 없이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팔아야 돼요. 그래야 바닥이 와요. 보통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그런 얘기 해요. 피가 나야 바닥이다. 아, 그래서 돈 없이 빚 일으켜서 주식 산 사람들이 못 버티고 다 팔아야 바닥이 오는 거예요. 반대매매만 오고 막 이래야죠. 네. 나중에. 그렇죠. 네. 근데 지금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서는 돈 없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다 물건을 아직 갖고 있어요. 이런 물건들이 다 나와줘야 바닥에 보이는 거고. 아, 근데 좀 난 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난 좀 슬픈 것 같아. 그렇게 되면. 내가 네. 살고 있는 집인데 내 돈이 없어서 팔아야 돼. 그럼 나 어디 가? 아니 아니요. 그 집은요. 팔지 않으셔도 돼요. 2주택, 3주택. 그렇죠. 2주택, 3주택인데 무자본으로 갭 투자잖아요. 네. 아, 지금 자가가 있으니까 팔면 아니 이거 그런 건 파는 거 아니에요, 자가는. 네, 그러니까. 팔 수가 없잖아요. 그냥 약간 예시를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내놓는 분들 있잖아요. 아, 너무 힘들어서 너무 진지하게 받아주시려 가지고 장난친 건데. 아니 근데 진짜 그 상황까지 되면 너무 경기가 정말 최악의 최악이 되는 IMF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상 네. 금융 그 미국발 서프라임이 온 거잖아요. 예. 집이 없는 거 다 팔아가지고.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투자나 투기로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돈 없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시장에 물건을 내놔서 사실 그게 거래가 되면서 바닥을 찍는다. 찍는다죠. 그렇죠, 그렇죠. 분명한 건 이렇네요. 이 대표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경제를 예언한 사람이 돼가지고. 뭐 2024년 2025년까지 집값 때문에 그때 사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또 나중에 그 사이에 집값 폭등해갖고 당신 때 집 못 샀다 이런 오해가 생기냐 그게 아니라 지금의 지표는 그러한데 이게 또 변동이 있을 수 있잖아요. 계속 그렇죠. 서로 공부하고 상황을 보면서 아 지금 이제 바닥인 것 같다 하면 얼른 또 사야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죠. 근데 그렇게 네. 뭐 이게 부동산 시장이 주식처럼 아 빨리 사야지 이런 건 아니에요. 추세적으로 이제 흐름이 나오고. 그러니까 추세를 잘 봐라는 거죠. 또 하나 뭐냐면 중요한 게 이제 거래량이 계속 증가해야 돼요. 네. 수요가 증가하면서. 그래서 그런 시점을 저희가 알 수 있다. 그렇죠. 최근까지는 거래량이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거래량이 증가하다가 다시 또 감소하고. 그렇죠. 일단 느낌으로도 저도 매불쇼에서 그때 이강수 대표님과 얘기할 때 느낌으로 하면 안 돼. 아니 그러니까 제 보조니까 보통 서민의 느낌을 제가 말했는데 최욱 MC님이 칭찬해 줬어요. 왜냐면 아니 일단 확실히 집값이 더 좋던데. 집값이 더 떨어질 것 같다 느낀 게 뭐냐면 네, 제 느낌 말 이러면 지금 국민들이 물론 이제 돈이 있어야만 투기라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수요가 있어야 올라가는 건데 전체적으로 지금 국민들이 돈이 너무 없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리고 이자를 엄청 낸다 고금리 때문에. 그러면 아무래도 뭘 집이라는 건 정말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머니가 있어야 되잖아. 대출도 받아야 돼. 근데 그게 다 최악의 상황인데 어떻게 수요가 생기겠냐. 서민들은 서민들대로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또 다 지금 위축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강수 대표님은 당시에 통계로 쭉 그걸 설명해 줬고 집값이 당분간 더 떨어질 것 같은가 쉽게 집 사지 마라고 하는 느낌으로 주변에 사람들이 돈이 없더라. 투자하는 사람도 다 유보하고 있다.
대기업들도 뭘 투자를 요구하고 있는데, 심지어. 서민들이나 중산층들이 집살로 달려들겠냐. 심지어 투기꾼도 유축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약간 이 부동산 시장 약간 어느 하나의 시장 흐름을 말을 할 수가 없는 게 약간 양분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도 저는 일리가 있는 게, 지금 금리도 높고, 우리가 돈이 없으니 살 수요가 높고, 없으니까, 뭐 가격이 떨어지는 게 시장 원리는 맞는데요. 근데 또 다른 것은 분양 같은 거 있잖아요. 좋은 지역에서 분양이 엄청난 경쟁력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하나의 흐름으로 막 딱 볼 수는 없는 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분화된 약간 시장이, 부동산 시장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많이 어렵지 않나? 라고 생각이 그럴 수 있죠. 근데 예, 예. 사실 분양 시장 말씀하셨는데 지금 분양이 잘 되는 건 조건이 필요한데 분양가가 싸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가격으로 계속 비교하는 거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물론 가격이 다 빠지진 않습니다. 그 중에서 오르는 것도 있고 변화가 예. 있는 게 있는데 저희가 이제 시장을 읽는 거니까 큰 맞아요. 흐름을 읽는 거니까 그렇게 판단을 최근에 했으면. 최근에 저희 동네에서 제가 사는 동네에서 분양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게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분양가 높아갖고 한번 나왔어요. 아니 높기도 높은 게 아니라 경쟁률 이렇게 치열하다. 그러니까 이건 경쟁률하고. 사실상 펌프질하는 거죠.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좋다고 하는 거 이 예시 하나 딱 들어서. 그러니까 언론도 사실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렇게 보면. 그러니까 그럼 사람들이 보는 거. 지금 분양시장 올라가 주택 가격 올라가나? 그럼 또 집 사야 되나? 그러니까 이런 거. 그럼 우리가 사실상 추격 매매를 하잖아요. 무서우니까 영끌하고 이제 그게 문제인 건데 지금 또 언론에서 펌프질하는 것 자체가. 일단 저는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축이라고 좀 보여지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언론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현황에 대한 뉴스만 내니까 사실 우리가 자산시장을 볼 때는 미래가 중요한데 지금 현상하고 다른 미래가 벌어질 가능성이 되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언론에서 얘기하는 게 좀 지금 현황만 얘기하니까 문제가 좀 있는 거죠. 사실 전망 얘기가 아니고 지금 집값이 오른다. 그래서 미래도 오를 거니 이건 다른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는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걸 좀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처럼 막 이렇게 불안해하거나 이거하고 좀 다른. 그럼 이제 이 대표님께서는 이제 이런 공부와 연구와 전망을 광순의 부동산 리포트로 복덕방 광순의 복덕방 리포트로 보내주고 있는 건 매일 일일 뉴스랬던가요? 아니요 데일리인가요? 한 달에 두 번 네. 근데 무상이고 벌써 3-4만 명이 신청했다는 거죠. 임 소장님부터 빨리 신청해서 공부를 같이 해야겠는데요. 예. 그러니까 저는 되게 이런 거 리포트 보면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애널리스트 출신이고 펀드 매니저. 아니 저는 펀드 매니저는 증권사에 없고 거의 운용사에 있는 거고 펀드 매니저 자격증이 있다. 예. 근데 저는 재미를 추구합니다.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오늘이요? 아니요. 저 오늘 아니라고. 복덕방에 복덕방에 예. 아, 오늘 재밌어요. 오늘도 재밌는데. 예. 여기 오늘 신청 방법이 우리 텅디피디님 올려 놨어요. 네, 네. korean.korea.analyst@gmail.com으로 신청하게 돼 있네요. 네, 네. 신청해 주시면 제가 보내 드리겠습니다. 그때 그 매불쇼 왔을 때 애널리스트는 많지만 한 7-800명이 있는 무슨 특별한 에너지 자격증, 그거 뭐였어요, 그게? 아니, 그건 이제는 금융투자협회에서 인정한, 금투협에서 인정하는? 예를 들어서, 레포트를 쓰고. 종목제 에너지 700명 정도. 에너지라는 자격증은 따로 없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정치평론가. 금융투자 분석사가 있는데 그거 갖는다고 자격증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재밌다. 제가 정치평론협회에 등록되어 있어요. 정치평론가인데, 사실 제가 정치평론가 자격증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내 마음대로 그냥. 윤석열 때려 죽이자! 한동훈은 물러가라 해버리는 건데, 나도 정치평론가야. 나도 거기 들어가 있는데. 정치평론가 협회에서 너는 안 돼. 임생만 들어와. 이럴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네. 이럴 수도 있잖아요. 없어요. 왜냐면, 근데 자격은 없더라고. 자격증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애널리스트도 자격은 없는데.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도 자격증을 따면, 그걸 따야 펀드 매니저를 할 수 있는데. 그럼 펀드 매니저. 근데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그 투자 분석사를 안 따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고. 네, 상관이 없어요. 다만 금투협회가 인증하는. 그런 고유의 업무를 하면 인정. 인정해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금융투자협회. 네, 네. 예. 펀드 매니저는 좀 달라, 느낌이. 맞죠? 저 안 까먹었죠? 네, 맞습니다. 아, 근데 제가 아는 궁금한 게 있어요. 네. 개인적으로. 네. 여쭤봐도 돼요? 그럼요. 목은 안 쉬세요? 저는 이미 쉬었어요. 아, 이게 신 목소리? 제가 어렸을 때는 조금 더 낭낭한 목소리였는데, 어느 날 그 대학생 때 본격적으로 데모에 뛰어들면서, 그때 목이 한 번 쉬었거든요? 네. 그렇게 유지가 돼요. 근데 토요일 날 촛불 집회나 일요일 날 진보 중도 보수연대 집회 때,
막 연설하거나 네, 차에 보면요 소리 지르면 이 허스키 정도가 세져요. 이제 디프 허스키가 돼요. 아 근데 약간 득음의 경지를 가지고 약간 건가요? 이제 그건 배로 발음하는 배로 저 집회 때는 배로 발음하는 이제 시민 여러분 예, 목으로 힘을 주면 시민 여러분 하면 목이 가버려요 맛이.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이제 많이 하니까 배로 힘을 시민 여러분 윤석열 정권이 하면 목이 좀 덜 상하고 배에서 올라와요. 그 이제 뭐 성악가들 분위기 뭐. 와, 그렇군요. 그게 또 방법이 한 게 궁금했어요. 아, 궁금하셨고. 왜냐면 저도 나오시죠. 이제 언제 한번 보셔야지. 바로 나가시고 어떨까? 바로 나가시고. 우리가 네, 윤석열 정권을 다 아유, 아유. 미래 세세 포괄범 우리가 저 임 소장님, 임 소장님, 이분 박수 끊으시면 안 돼요. 이강수 대표님은 죄송합니다. 매우 중도적이고 중립적이고 합리적인 경제평론가예요. 그래서 오늘 공영방송 더 라이브도 나가는 거예요. 저는 임 소장님하고 저는 지금 저는, 더 라이브에서 안 부르잖아요. 저는 완전 작용화된 사람입니다. 예, 작용화되어 있고 저는 아주 길거리 길거리 적폐 셀카돼서 아, 사실 저 문재인 정부 때는 더 라이브 여러 번 갔어요. KBS에 그랬어요? 어느 순간도 안 부르더라고. KBS를 언제부터 안 부르기 시작했냐면 나경원 씨하고 전쟁을 시작할 때부터 아. 공중파가 이제 부담을 느끼는 거냐면 안진거라면 나경원이랑 지금 전쟁 중인데 네네. 특정 유력 정치인하고 네네. 부담스러워하는 거죠. 그쪽에서도 항의가 들어올 수 있잖아요. 안진거 씨가 출연했냐. 민생평론가나 경제평론가 많은데 해필 안진거리냐. 주진우 라이브에서도 제가 그것 때문에 잘린 건 아니지만 이제 KBS 입장에서도 이제 패널 정리할 때 2년간 출연했는데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왕이면 정치적 논란이 덜한 사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강수 대표님한테는 그런 논란을 드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투자나 이렇게 시장을 분석할 때는 그러니까 정치적 색깔을 갖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정치적 색깔이 시장을 분석하고 이런 데 영향을 미치면 안 되죠.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면 네. 예전에 제가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미국인, 외국인, 미국인 투자자들을 만났는데 네, 네. 그 트럼프를 엄청 싫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주당 계열의 네, 그렇죠, 정치 색깔인데 그렇죠. 그러면서 딱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그런데도 주식시장은 좋을 거래요. 싫어하더라고요. 예, 그렇죠. 이게 되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확증평양이 없어져요. 맞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믿는 대로 보시면 안 돼요. 보는 걸 믿어야죠. 투자할 때. 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막 이렇게 정치 활동할 수 있는 거 다 좋아해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 내 집 마련하시거나 이게 이율배반적이고 그게 아니고요. 그 시장은 영향을 주고 하지만 그것 때문에 다르게 봐서는 안 된다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는 좀 달리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그러니까 야,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정부 싫어. 윤석열 정부 싫어. 한다고 그래서 아예 난 윤석열 씨니까 주가 폭락해라. 그럼 안 경제 되죠. 망해라. 아니, 이건 아니라는 거죠. 아니 저는 임승 소장님이 굉장히 균형 잡힌 분이라고 생각한 게 윤석열은 싫지만 부동산이나 주가가 폭락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부동산이나 주가가 폭락하면 경제에 망치는. 그러면 윤석열 몰아내는 데는 유리하겠지만 그렇잖아요. 막 사람들이 막 난리 거 아니야. 막 근데 그렇게 해서 그 겪게 되는 한국인이 혼란한 국민들의 고통, 특히 약자들이 다 당하잖아요. 맞습니다. 그건 그래서는 안 된다 맞습니다. 하신 거하고 똑같아요. 가끔 이제 정치인 분들 뵈면은 그런 와 그 심각하죠. 뭐 부동산 PF 다 망해. 뭐 이렇게 이제 의견 표명을 하시는데. 이제 당위론적을 틀려서 그 정치 때문에 시장의 평가 전망이 달라서는 안 된다. 맞습니다. 진짜 그런 생각 갖고 있어요. 어머머 안진걸 TV에서 안마르타님께서 수업 중인데 계속 듣는데요. 너무 재밌어. 시끄러우시겠다. 안마르타님 너무 고맙고요. 근데 이제 그 임세훈 식당이나 안진걸 TV로 왔다 갔다 하시는 너나 나나님께서 비트코인 가격이 부동산하고 상당히 연동이 많이 된다는데요. 그런 의견을 계속. 아 근데 네. 아니 근데 네. 비트코인 시장은 뭐 해보셨어요?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할 때 내 집 마련 시점을 잡고 있다는 분들. 아니요. 그거를 네.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그거를 잣대로 삼으시면 안 되는 게 비트코인 시장은 이성이 없는 시장입니다. 감성이 있는 시장이니까 그걸 믿으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게 등락폭이 없기 때문에 하루에 막 200% 300% 올라가거든요. 이거는 뭐 모르겠어요. 약간 그러니까 투기 이렇게 하시면 또 싫어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비트코인 몇 번 해봤는데 이거는 이성적인과 지성으로 해결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년 중반기에 네, 비트코인 반감기여서 하반기 상승을 많이 예측합니다. 아, 그런 분장의 힘입어 2020 초부터 상승하는 예측도.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석도 있으니까 한번 우리가 아, 나중에. 예, 예. 제가 서플러스 죄송한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 시장 예측이 나나님. 안 되는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현재 금융하고 부동산하고 정부 정책은 많이 끼치잖아요. 금리는. 그렇죠. 그다음에 조세도.
근데 코인과 부동산 시장의 연동성은 유의미하게 아직까지는 분석되지 않.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네. 최근만 보면 일단 상관관계가 보여지는데 왜냐면 금리가 떨어지면서 부동산 가격도 올랐고 그다음에 비트코인 가격도 올랐죠.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최근에 금리가 또 인상되니까 둘 다 자산 가격이 빠졌거든요. 근데 다시 비트코인 가격 오르니까 부동산 가격 오른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일단 이걸 검증할 수 있는 기간이 되게 짧았고 또 하나 뭐냐면 왜 이렇게 동질성을 보냐면 이게 결국에는 화폐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서 비트코인과 부동산에 대해서 네. 이게 인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인플레이션이고 어쨌든 화폐의 신뢰가 없으니까 비트코인 사야겠다, 부동산 사야겠다, 실물 자산 이건데 사실 이건 아직까지는 의미 있게 검증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임선생님 이제 예전에 우리 방송하면 사실 금리와 주가는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금리 올라오면 올수록 안전 자산 투자 심리가 주식 투자를 좀 덜하게 되는 거 있잖아요. 또 환율이 올라가거나 미국금리 올라가면 반대로 얘기하신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예전에 이해했어요. 금리가 올라가면 다 예를 들면 예금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시중의 유동성이 맞아요. 줄어들잖아요. 대출도 못하게 되고 금리 올라가니까 그래서 부동산 주식 부동산도 유동성이 줄어들면 가격이 떨어지는 요인이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예금 금리를 선호하고 예적금 금리를 선호하게 되면 금리 올라가면 주식 투자가 좀 줄어든다 그런 이야기 하셨잖아요 한번. 네, 이건 이게 교과서에 네. 나와 교과서에 있는 나와 있다고. 근데 금리와... 현실로는 조금 다른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그러면... 시장이 교과서에 그렇게 나와 될 수가 없죠. 저는 못 봤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금리와 주가는 서로 반비례한다라는 네. 유명한 말이 있다면서요. 그건 뭐냐면 주가를 평가하는데 할인율을 금리로 쓰니까 당연히 네. 금리가 높아질수록 할인율이 커지고 그러면 현재 가치로 했을 때 주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아니, 다음에 다시 나와서 예. 여러분 아, 저는 안진걸 TV에서요 이런 투자 얘기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러니까 우리 오히려. 아니 한 달에 한 번 네. 저기 임승 식당 TV로 금요일 날로 할지 목요일 날지 이제 셋이 우리 회의를 해서요. 네. 그다음에 지금 두 분이 출연하는 이광수 대표님 모르시겠지만 특별 방송이 지금 준비되고 있어요. 우리 안진걸 TV 임승 TV를 뛰어넘는 유력 방송국에서요. 이따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그 나중에 할 건데 아니 왜냐면 왜 이렇게 TMI가 많아? 두 분 조합이 좋다는 거예요. 밖에서 오늘 처음했는데 우리는 안 보고도 알아버려. 우리는 이제 궁예파기 때문에. 관심술, 독심술이 있어갖고 둘이 잘 어울려. 이런 불확실성이 문제인 시장에서는? 자,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저기 임센시당에서 수자님께서 광순의 폭도판 유튜브는 없냐고. 없습니다. 아, 일단은 뉴스레드만 하고 지금 출연한 데가 3% 그다음에 매블쇼 지금 다음 주에 저랑 같이 가던데 매블쇼? 아, 네. 네, 네. 다음 주 같이 가고 그다음에 또 어디 그 정보 좀 드리세요. 애청자들한테.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유튜브는 대부분 나가죠. 그러니까 보통 네. 이게 경제를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100분 토론 뭐 저번에 100분 토론 나온 거 봤어요. 뉴스공장. 아, 뉴스공장. 3%. 3%. 뭐 김자카 TV 이런 데 다 나가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약간 좀 색깔 있으니까. 네. 근데 저는 다 나갑니다. 워낙 전문가셔서. 그건 아닌 것 같고. 아니,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잘 하시니까 관점이 다른 분들도 이광수 대표님 이야기는 일단 경청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경제의 문제는 사실 좌우가 이제 이념이 없는 문제니까 되게 담백하게 딱 현상만 이야기하시는 게 있으니까. 현상과 전망인데. 네, 맞아요. 근데 경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뭐랄까 저는 확장성이 있다고 봐요. 네. 네. 나도 이제 바꿀까 경제 평론으로 그냥 정치하지 말고. 아니요 저기 많은 분들이 너무 극 임세은 소장님 국회로 극자, 가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극자로 돼 있었죠. 예. 임세은 국회. 네. 김영희님 김영희님께서 언론사와 건설사가 너무 동일 검사 동일체처럼 같이 돼 있죠. 동일체라는 네. 게 문제다. 그렇죠 언론이 네. 지금 같이 이렇게 결탁돼 있어. 너무 이제. 이광수 대표님 말한 어떤 민중이나 주거복지에 관심이 없는 것도 문제죠. 근데 오늘은 시간이 요즘 네, 많이 네. 흘러서 벌써 네. 7시여서 네. 70분이나 있어요. 시청자 네, 네. 여러분 오늘은 이 정도 그리고 제가 약속드릴게요. 우리 이광수 대표님은 어떻게든 꼬셔가지고 한 달에 한 번은 무조건 임세은 TV, 안진걸 TV, 인사이트 TV 또 뭐 이광수 대표님 나중에 뭐 유튜브가 생겼잖아요. 모르겠지만 공동으로 방송을 하자. 유튜브는 전 안 할 거고 네. 해주세요. 그리고 경제 얘기를 좀 많이 했어요. 임생식당 뭐 전문위원 뭐 이런 거 하시면 되잖아요. 안진걸 TV 전문위원. 그렇게 막 임명하지 말고.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아니 좋으면서 또 싫은 척 안 해줘. 그 약간 우리 튕겨야지.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네. 저기 그리고 한번 이광수 대표님의
특강으로 한번 우리 온라인으로 개최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민생경제연구소랑 임센TV, 안진걸TV, 뭐 우유종TV, 우리 그 진보기업 유튜브들 연합이 있거든요. 다 총출동해갖고 한번 해보는 것도 의미 있고. 좋습니다. 저희 정말 무궁무진 합니다. 하실게. 근데 우리 김종 선생님께서 박은정 감정평가사도 모셔와요. 그런 박은정 우리가 김용춘 감정평가사 혹시 아시는 분이세요? 그분 최근에 이제 부동산 하시는 분. 아, 부동산 전문가. 네. 좋습니다. 이제 우리가 김용춘 감정평가사님이는 아, 누가 논리가 없다고? 아, 제가요? 아니, 전 것 같아요. 아, 오늘 좀 그런 게 있었는데 다음에 논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임센 소장님 광팬인 꿈의 거처님이 오늘이 안진걸TV의 목요 난장판이래요. 아, 난장판이지. 오늘 다들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가 꿈의 거처님 잘 먹었습니다. 예. 자, 일단 우리 이광수 대표 너무 힘드셨으니까 산삼순배 너무 오늘 힘드셨지, 지금. 저녁에 지금 더 라이브 방송 하셔야 되니까 제가 따드릴게요. 피나신 것 같아요 지금. 영상 1분 보고 올게요. 네. 영상 1분 여러분 나가지 마세요. 이광수 박사님의 대표님의 마지막 정말 진짜 히든 카드 남아 있습니다. 있습니다. 빕 전화 산삼 드실 시간이옵니다. 오 그래 그래 나도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은 유난히도 향이 진하게 느껴지는구나. 어찌 된 것이냐? 예, 뿌리, 잎, 열매 한 뿌리를 한 병에 다 담았사옵니다. 그뿐 아니라 지리산 800꼬지에서 자란 시중 산양산삼을 사용하였고 아무것도 섞지 않은 순 100% 원액이옵니다. 그래서 이름도 산삼순백입니다, 전하. 아하, 그래서 그런지 먹자마자 힘이 불끈 솟는구나. 아예 한 박스 갖다 놓거라. 알아서 지난 10년간 매달 20만 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 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 금액은? 꼴랑 100만 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아, 오늘 근데 이제 드시고요. 산삼순백 맞췄죠? 괜찮으시죠? 산삼순백 마이보험 체크 글렌무어 선크림이고요. 선크림 아이크림. 오늘 우리 이광수 대표님이 지금 오셔가지고 매우 당황스러워 하시는 것 같았고 양쪽에서 막 사방팔방 날리니까 매우 좀 스트레스 받아 하시는 거예요. 기가 힘드셨대. 네, 좀 힘드신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너무 좋았다는데요. 재밌으셨다고 합니다. 네. 그래도 그래서 저희가 아쉬우니까 꼭 저희가 꼭 다음에 또 모실 거고 정기적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약간 반 정도 허락하셨으니까 네. 이따가 저희가 이제 이게 도장을 약간 찍도록 할 거고요. 아, 아까 박정감정평가사님이 박감사 리얼아이라는 네. 부동산 빌딩 이런 방송을 하시네요. 네. 예, 뭐 이분하고도 한번 네. 제가 혹시 조인트 가능한지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자니까 필요한 부분 두 분이 이제 마무리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마무리를. 아, 예, 예, 예. 죄송합니다. 제가 마무리가 길어지고서 제가 하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 어쨌든 이렇게 좀 특별한 코너죠. 원래 맨날 여기 정치 코너로 와서 맨날 윤석열 정부 까고 한동정 막 이렇게 깠는데 오늘 매우 유익하지 않았나. 어떻게 우리도 이런 분 모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매우 퀄리티가 높아요. 네, 그럼요. 네, 앞으로도 저희가 종종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오늘 목요일 방송은 이쯤으로 마무리하고 우리 이광수 대표님께 잘 가시라고 저희가 모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네. 마무리 인사만 네, 마무리 한번 인사만 네, 하시죠. 가셔야 되니까. 예, 오늘 또 정신없이 시간이 빨리 갔는데요. 다음에 와서는 좀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그리고 제가 이게 유튜브가 이렇게 텐션이 높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여기만 약간 그래요. 근데 예, 저도 이제 복식호흡 좀 배워갖고 좀 이렇게 다음에는 더 활발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네. 오, 여러분 이광수 대표님께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만나요. 내일 5시 50분 임센식당TV에서 강득구원님과 다시 만나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음악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